짜잔. 마롱이들 안녕하세요. 마롱입니다. 오늘은 쌍수하고서 메이크업 영상 처음 찍는 것 같아요. 먼저 이렇게 3주차 눈 근황부터 전해드려야 될것 같네요. 어떤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당시 수술서를 한번 현장감 있게 풀어보려고요. 일단 제가 지금 얼굴에 붙이고 있었던 거는 이트스킨의 젤리패드인데요. 말하니까 약간 들떠 보이는데 그냥 딱 밀착해주면 거의 안 붙인 것처럼 완전 얇죠? 이트스킨 젤리패드가 원래도 이렇게 쿨링감 좋고 딱 얼굴에 초밀착 돼가지고 이렇게 팩토하기 좋은 패드로 유명하잖아요. 붉어진 부분에 착 붙여주면 이게 지리산 감초뿌리 추출물이랑 캄줄렌 성분이 진정과 보습의 효과를 줘서 붉은기를 급속 진화시켜준다고 소방관 패드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1회 사용만으로도 피부 온도를 3.5도 즉각 쿨링해주는 임상 결과도 있다고 해요. 아니 근데 이건 예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긴 했지만 이번에 도라에몽이랑 콜라보를 한 거예요. 이치스킨이랑 도라에몽이 올리브영 콜라보를 해서 요거 소방관 젤리 마스크랑 요 소방관 패드랑 이렇게 귀여운 콜라보를 했습니다. 요거 한정수량 기획세트인데 이 패드 하나만 사도 100% 증정으로 요렇게 너무 귀여운 도라에몽 파우치가 이두개 중에 랜덤으로 증정이 된다고 해요. 세상에 이것도 너무 귀엽죠? 저는 이 암기 빵 파우치가 진짜 너무 귀엽더라고요. 10월 14일부터 31일까지 귀여운 도라에몽 에디션 올리브영에서 할인하고 있으니까 도라에몽 덕후들 꼭 구경 가보세요. 요거 패드는 계속 붙이고 있었으니까 떼주고 흡수시키고 선크림 발라주기 전에 이니스프리 비타씨 그린티 엔자임 자티 토닝 세럼 요거 한번 스킨케어 해주고 넘어갑시다. 이거 비타민C 성분 들어있는 건데 어차피 선크림 발라줄 거기 때문에 메이크업 전에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낮밤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은 수술 당일서를 또 풀어보려고 이렇게 각을 잡고 왔는데요. 제가 이전 브이로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수술하고서 뭔가 상세하게 이 현장감 있게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마취가 완전 깨지 않은 그 상태에서 택시 안에서 막 쓰면서 왔단 말이에요.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게 이런 순간들은 조금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남겨놓으면 그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한테도 간접적으로 좀 알려드릴 수가 있고 또 거기서 느낀 점을 공유드리면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 바르고 있는 건 코스레스 울트라라이트 인비저블 선스크린이고요. 엄청 묽게 발리고 가벼워가지고 얘도 딱 가벼운 세럼 스킨케어 한겹한 정도의 느낌이에요. 근데 쌍수하고서 집에 있으면서 계속 화장을 안 하잖아요. 그 당시에 트러블 진짜 많이 나오고 했는데 피부가 안 좋을 때는 메이크업을 끊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지금 피부 컨디션 엄청 좋아진 거 보이시죠? 베이스는 요거 새로 나왔다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써볼게요. 바닐라코 에센스 스킨핑크 쿠션. 케이스는 이렇게 뽕실뽕실하게 생겼는데 뭔가 이 이름에서 느껴지는 거는 커버력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톤업 쿠션인 걸까? 퍼프 엄청 귀엽게 생겼고요. 무슨 고양이 모양 같아. 한번 묻히고 옆에 돌기판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살짝 덜어주고. 이거 커버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니네. 그냥 엄청 촉촉한 새로운 쿠션이 나왔나 봐요. 저는 핑크 쿠션이라고 써져 있어서 토너 쿠션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핑크색이어서 핑크 쿠션인가 봐. 그러네. 예전에 그 바닐라코 유명한 쿠션은 화이트 쿠션이었잖아. 하얀색이어서. 여기 이렇게 커버되는지 이런 데 보면은 커버력이 확실히 엄청 높은 편은 아니에요. 아직 좀 남아있죠. 애초에 요거는 이름에서 보이듯이 촉촉한 그런 성분을 메인으로 하는 쿠션인 것 같아서 피부 결 정돈 정도? 약간 CC크림이랑 쿠션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고 사용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애교살인지 다크서클인지 그런 거 커버한 거 보면은 커버력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죠. 좀 진한 거는 컨실러를 원래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냥 컨실러 써줘야 될것 같고 굉장히 촉촉한 쿠션. 제가 오늘 쌍수 그 당일서를 풀려고 했던 이유가 제가 재수술이잖아요. 근데 이전에 했었던 병원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이거는 약간 빅데이터 삼아서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찍는 거거든요. 와, 이거 촉촉함 좀 미쳤는데? 광 보이세요? 사실 제가 웨이크메이크 코팅팜에서 기대한 건요 정도의 광이었어요. 이거 일단 제 지금 피부 컨디션이 괜찮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첫인상은 쏘 만족. 추가적으로 컨실러 좀 써가지고 가릴 거는 가려줄게요. 이전에 수술했을 때에도 매몰로 진행을 했었어요. 당시에 했던 병원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도 신논현역에 있는 1인 병원이었고요. 아, 제가 이번에 한 병원은 1인 병원은 아니에요. 제가 그때도 한 세네 군데 상담을 받고서 결정을 했는데 그때 결정했던 이유가 가격대가
일단 합리적이었던 것 같고요. 상담 때 되게 열심히 라인도 잡아주시고 비포애프터 사진도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다 자연스럽고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상담을 가다 보면은 그 병원의 이미지 같은 게 있는데 되게 푸근한 가정집 같은? 약간 가정집처럼 생긴 건 아닌데 느낌이. 상담이 엄청 푸근한 아버지 같은 느낌이었어요. 안정감도 들면서 신뢰감도 생기고 딱 병원이라고 하면은 엄청 쿨톤 느낌의 화이트시한 그런 이미지가 연상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조금 더 코지한 느낌의 밝은 베이지 아이보리 그런 이미지였어요. 인테리어 때문이었을까? 언니도 오 여기 되게 분위기가 좋다 해가지고 당일 예약으로 상담을 받고 수술을 잡았었습니다. 근데 수술하는 날이 좀 쇼킹했거든요.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파우더는 바닐 넣고 일단 제가 그때는 부분 마취로 수술을 했어요. 수면 마취는 추가금이 붙는 시스템이었던 것 같고 매몰만 하는 건데 부분 마취라는 게 존재한다면 누군가는 부분 마취로 수술을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참는 사람도 있다는 걸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생각보다 좀잘 참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수면 마취를 하는 게 이게 뇌세포인가? 약간 머리에 안 좋대요, 뇌에. 그래서 참을 수 있는 거라면 한번 내가 참아보지 하고서 젊은 패기로 그 당시에 부분 마취로 진행을 했는데요. 자, 이제 쌍수 부분 마취로 했었던 가롱이들 나와주시죠. 저만 미친 듯이 아팠나요? 저 부분 마취할 때 진짜 너무 아팠거든요. 아이고, 헤어 오일을 좀 발라줘야겠다. 오늘 제가 머리를 이 스팀 베이스 티트리 스케일러로 감아주고 왔는데요. 제가 쌍수하고서 초반에 머리를 좀못 감았잖아요. 눈에 물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막 하니까. 그랬더니 두피 뾰루지가 나고 이 기름이 엄청 끼는 거예요. 근데 이 두피의 각질이랑 피지가 쌓이면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져서 기름도 좀잘 끼고 냄새도 더 나고 하거든요. 이딱 쌍수 후에 저처럼 이 냄새나고 기름진 두피에 쓰기 좋은 딥 스케일링 제품이어서 저는 지금 주 2회 정도 써주고 있어요. 이 앞부분이 뾰족한 캔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두피 사이사이 쏙쏙 넣어주기가 너무 편했고 또 티트리가 들어가서 향도 너무 좋고 이게 스케일링 제품인데 스크럽 알갱이가 또 따로 들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워터 제형이어서 씻어내기에도 너무 편하더라고요. 헤어샵하면 두피 케어 비용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본품이랑 스케일러 미니어처 그리고 퍼펙트 샴푸 브러쉬까지 해가지고 홈케어로 2만 원대에 관리할 수 있으면 훨씬 이득이지 않아요? 제가 원래도 스팀 베이스의 아이 마스크 아시나요? 그것도 되게 잘 사서 쓰고 있었는데 이렇게 헤어 제품도 새로 나와가지고 소개해드려봤습니다. 머리 다 마르기 전에 헤어 오일 좀 잠깐 바르고 일단 이전 병원 수술 당일 얘기를 해볼게요. 쌍수를 하게 되면 그 전에 상담 받을 때도 라인을 잡아주시지만 수술 당일 직전에도 원장님이랑 만나고 이 라인을 다시 잡으면서 그림을, 디자인을 그립니다. 근데 저는 그때, 아, 앳됐구나를 감지한 게 상담 때 들어오셨던 원장님이랑 그 수술 당일 디자인을 잡아주시던 원장님이 다른 분처럼 느껴졌어요. 이미 돈다 냈고 잡은 수술방이고 해서 그런 건지 약간 차가웠달까요? 상담 때는 진짜 푸근하게 엄청 잘 봐주셨는데 그날은 그냥 빨리 수술 끝내버리고 싶은 의사 한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5년 전 일이라서 그때는 기록을 안 해놨거든요. 확실한 건 아닌데 어쨌거나 그렇게 얼레벌레 작은 공간에서 그냥 해치운 느낌이었어요. 그 전체 라인 잡는데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수술대에 누우면은 약간 포박같이 움직이지 말라고. 다리랑 팔이랑 막 이런 데를 묶어 두거든요. 보통 쌍수를 하면 눈을 수술을 하는 거니까 눈에 부분 마취가 들어가요. 근데 그 부분 마취를 하는 게 아프니까 보통 수면 마취라고 하면은 수면 마취를 잠깐 진행을 하고 부분 마취를 툭툭툭 하고 점점 깨면서 수술이 진행이 되는 건데 저는 수면 마취가 아니라 부분 마취로 했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눈에 그 주사 한방한방 놓는 게 그대로 느껴져. 와, 그 완전 멀쩡한 정신으로 눈에 주사를 놓는 게막다 느껴지는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체감상 아이라인 그리는 점막 있죠? 속눈썹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리는 부분. 거기에다가 주사를 놓는 것 같았어요. 뭐 제가 의사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 놓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아프더라고요. 아니, 분명히 제가 성형 카페에서 막 찾아봤을 때 부분 마취도 할 만하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신의 경지에 도달하신 분들 같아. 저는 그 이후로 쌍수하는데 부분 마취랑 수면 마취 중에 고민이다.
맞춰라라고 하면은 무조건 수면 마취하라고 해요. 당연한 소리겠지만 눈 가까이에 마취를 하는 거다 보니까 잠깐만 이렇게 움직여도 눈을 찌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긴장이 됐었는지 부분 마취를 하는데 그 마취할 때부터 이미 제 엉덩이가 땀으로 젖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는데 부분 마취 때 아픈 게쭉 아픈 건지 수술을 하는 것 때문에 아픈 건지 계속 아픈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아픈 것보다 중요한 게요. 이게 정신 엄청 멀쩡한 상태잖아요. 단한 번도 그 수면 마취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대화하고 그 집기 같은 게막 달그락거리고 그런 소리가 정확하게 다 들려요. 근데 계속 제 눈을 수술을 하는 도중에 막 그쪽 아니라고. 좀잘좀 해봐. 여기 잘하라고. 이러면 되나?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원장 선생님이 수술을 하시면서 서브를 해주시는 간호사분들한테 그렇게 신경질을 내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상담 때 봤던 분은 그런 분이 아닌데. 정말 그 순간, 저 그만할래요 하고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로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아니, 환자가 누워있는데 그 위에서 도와주고 있는 분들한테 그거 아니라고 그러고 막 혼내고 하면 환자가 당연히 불안하잖아요. 제 수술 전에 무슨 진상 고객이 왔다 가가지고 싸웠는지 계속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그거 아니라고 잘못됐다고 하는데 내 눈은 잘 되고 있는 건지 엄청난 걱정과 함께 수술을 했습니다. 이거 투쿨포스쿨 스머징 언더라이너 새로 나온 더스크라는 컬러인데 이런 그림자, 애교살 그림자 컬러거든요? 이걸로 쉐딩 한번 해볼까 했는데 이거 좀 짙네. 쉐딩은 안 되겠고 여기 제일 진한 부분 한 번만 더 얹어주고 뒷꽁무니 브러쉬로 좀 풀어줍시다. 아무튼 그때 그렇게 너무 무서운 경험을 해서 저는 이번에 주변에서 성공한 케이스를 좀 참고를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온전히 제가 그냥 서치해가지고 갔던 병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섀도우는 2AM 베러미 팔레트 디어미 컬러 있거든요. 여기 약간 가을스러운 컬러감이더라고요. 근데 포인트 컬러도 있고 글리터도 있고 애교살 컬러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서 요 6 6구로 충분히 활용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요 컬러 제일 넓게. 저 이제 이번 병원 썰을 좀 풀어드릴게요.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무서웠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디자인부터 조금 더 정확하게 상담을 하고 내 의견을 더잘 전달드려야지 하는 마음을 먹고 갔어요. 이제 가서 원장 선생님을 만나 뵙고 오른쪽 왼쪽 눈 드로잉을 하잖아요. 제가 이전 병원에서는 이렇게 라인을 잡아주고 감았다 떠보세요, 감았다 떠보세요. 이게 거의 디자인하는데 5분 정도밖에 안 걸렸던 것 같거든요. 뭐 많아야 10분? 근데 이번에는 그 디자인 과정 자체가 되게 오래 걸렸어요. 만약에 점을 오른쪽, 왼쪽 눈에다가 각각 10개씩 총 20개를 찍는다고 하면 진짜 약간 오버해서 점 하나 찍는데 5번씩 눈 감았다 떠보세요를 시킨 그 정도의 느낌이었거든요. 정말 디테일하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감았다 떴다 하고 눈 아래로 내려봤다가 위로 올려봤다가 하는 것까지 해서 거의 100번 정도는 진짜 한 것처럼 엄청 열심히 디자인을 잡아주셨어요. 제가 전에 상담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이 미감이 좀 괜찮은 것 같고 본인이 잡으시는 라인에 대한 소신 같은 게 있고 프라이드가 있어 보였어요. 근데 그 프라이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점을 너무 디테일하게 잡으셔서 여기에다가 네임펜 같은 걸로 이렇게 콕콕 찍어주시는 건데 그점 찍었다가 지우기까지 하셨어요. 지웠다가 다시 찍고 막 이런 것까지 할 정도로 이 디자인을 너무 열심히 해주신 거예요. 이게 내 눈이 흉살이 생기거나 뭔가 다른 붓기가 생겨서 라인이 짝짝이가 되지 않는 이상 여기서 디자인에서 문제가 생기진 않겠다 하는 생각이 진짜 확 들었고요. 안심이 진짜 됐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또 라이브를 잠깐 했는데 라이브 하니까 원하던 눈이 됐는지, 마로님은 자연스러운 거를 요구하신 건지, 이렇게 질문이 달리더라고요. 저는 일단 제 지금 상태는 만족을 하는데요. 이게 붓기가 더 빠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쌍수한 지 3주밖에 안 됐는데, 눈이 엄청 달라지지는 않았죠. 뭔가 6개월 지나면 예전 눈이랑 엄청 큰 차이가 생길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이 원장 선생님이 추구하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눈. 거기서 한제 주변인들만 봐도 원래 라인에서 또렷해지기는 했는데
진짜 자연스럽거든요. 어쩌면 눈에 확 튀게 달라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만족을 못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처음에 권하셨던 라인도 제가 이 앞부분이 처진 게 제일 문제라고 했었잖아요. 그걸 말씀드렸더니 그럼 라인은 그대로 가자고 하셨어요. 앞부분만 좀 옮기자고. 근데 제가 같은 돈을 드리는 건데 조금이라도 더 올렸으면 좋겠어서 그거 가지고서 좀 얘기를 했거든요. 아, 저는 그래도 이왕 하는 거딱 1mm만이라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아이 그러면은 진짜 조금만 올립시다 해서 타협을 본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게 선생님이 높게 잡아주신 라인을 이렇게 떠봤더니 제가 보기에도 저랑 안 어울려 보였어요. 상담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의사 선생님 네 분께서 다 엄청 화려한 라인을 추천하지 않으신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얼굴이랑 이게 제일 잘 어울리는 눈인 것 같아요. 디자인을 진짜 오랫동안 한 다음에 내려가서 이제 수술방에 누웠는데 수술방은 그냥 깔끔했어요. 이게 환복을 다 하고서 상담을 받고 그 상태로 수술방에 내려간 거였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몸이 달달 떨리면서 이러다가 나 마취도 안 먹히고 그럼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고 이제 마취를 하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 팔에다가 뭐 꽂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안 졸렸어요. 계속 몸이 덜덜덜 떨리고 있는 상태로 막 이러고 있었는데 졸리신가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이랬더니 뭔가 더 주사를 놓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는 주사바늘 불편하신가요? 뭐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해서 아니요 괜찮아요 하고 있는데 착착착착 몸 위로 뭐가 일사천리로 포대기 같은 게 덮어지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좀 춥고 덜덜 떨렸는데 그 수술방 안에 노래가 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노래에 집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열심히 듣고 있는데 노래가 하나가 끝나고 자 이제 여쭤주시고 이렇게 진행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라디오였던 거예요. 중간중간 계속 멘트 같은 게 들리고 진행이 막 되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거 잘못하다가 내가 저 라디오에 대답을 하면 어떡하지? 갑자기 신나는 노래가 신청곡으로 나와서 내가 흥에 겨서 따라 부르면 어떡하지? 춤추고 싶어서 몸이 들썩거리면 어떡하지?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걸로 애교살 할게요. 제가 진짜 파워 내향형 인간이지만 흥도 많고 춤도 좋아하고 친한 사람들이랑 있을 때에는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소심한 관종이기 때문에 마취가 들어가면은 제가 어떤 이상한 짓을 할지 저도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술 마취 하시는 분들은 다들 경험하실 거예요. 내가 진짜 삽소리를 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 머릿속으로 걱정만 잔뜩 하고 있는데 원장님이 들어오시는 것 같고 그 다음부터 약간 둥실둥실 제가 몸이 떠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구름 위에 떠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유체 이탈한 그런 느낌?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정확하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뭔가 그난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로 두둥실 떠오르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거 눈두덩이 중앙에 살짝만 얹을게요. 이게 쌍수 수면 마취가 또 다른 거랑 다르게 중간중간 눈을 계속 떠보라고 해요. 그래서 위내시경 같은 거랑 또 다르거든요.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같은 것도 제가 해봤는데 그때는 진짜 어떡하지? 잠자고 깨어나면 회복실. 이 느낌이라면 쌍수할 때 수면 마취는 약간 미세하게 정신이 있어요. 제가 수면 마취를 몇번 해봤는데 그게 약에 따라서 느끼는 게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는 마약 정말 안 좋아하는 사람으로 마약노지만 왜 연예인들이 이렇게 도피하듯이 수면 마취제를 맞고 뭐 프로포폴 이런 중독 같은 얘기가 있고 한지 알것 같았어요. 정말 간혹 기분이 좋은 수면 마취 같은 게 있어. 나또 이런 얘기 했다고 경고 먹는 거 아니겠지? 근데 저 진짜 마취 추천하는 거 아니고요. 마취 많이 하면 뇌세포 망가지고요, 여러분.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그냥 전달을 살짝만 드리는 겁니다. 저 마약 정말 싫어해요. 내 구오빠들이 다 마약 때문에 문제가 많았어가지고 저는 진짜 진짜 싫거든요. 또 베네피트. 네, 암튼 이번 수면 마취 때에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다. 둥실둥실 떠다니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눈을 떠보라고 하셨는데 그때부터 약간 정신이 돌아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영혼이 사뿐히 이렇게 내려앉아가지고 몸에 안착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안착이 된 이후부터는
현실로 돌아온 느낌이 들면서 드르륵 드르륵 그런 기구 소리 같은 거 들리고 무슨 실밥 자르는 것 같은 느낌도 다 들고 그때부터 이제 저는 나 정신 돌아온 것 같은데? 마취 깬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 감았다 떠볼게요 해가지고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엔 잘 됐다고 해주시면서 간호사분의 부축을 받고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가면서도 나 마취 다깬것 같은데 부축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회복실에 누워가지고 간호사분이 그래서 찜질 좀 하시다가 원장님 경과 보고서 또 퇴원 처리해드릴게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마취가 깼다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시간도 나 지금 집에 가도 될것 같은데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콕을 다 깼잖아요. 드르렁 드르렁까진 아니었지만 세근세근하다가 이러고서 깼는데 깨보니까 커튼 옆쪽에 계시던 다른 분들도 코 골고 계셨어. 진짜 회복실에서 딥슬립 엄청 한것 같아. 완전 푹 자고 원장님 오셔가지고 눈 봐주시고 지혈하고 뭐 수액 뽑고 그러고서는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요런 눈이 탄생을 한 거예요. 뷰러만 하고 마스카라를 안 했구나. 마스카라 오랜만에 메이블린 스카이하이. 쌍수하고서 속눈썹 영양제를 못 발랐어요. 그랬더니 진짜 속눈썹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계속 뽑히는 거예요. 얘를 하늘 높이 좀 끌어올려주려면 스카이하이가 필요해. 나 마스카라만 안한게 아니라 아이라인도 안 그렸구나. 어쩐지 좀 허전하더라. 이거 봐요. 진짜 남아있는 속눈썹들의 최대한의 길이를 지금 보여준다니까요, 스카이하이가. 여기도 빨리 해주고. 노베브로 얇게 쓱 빼줄게요, 라인. 여러분, 저 이거 셀프 네일 한 거예요. 처음으로 젤 네일을 셀프로 해봤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연습해보려고요. 네일에 관련한 것도 어제 라이브 하면서 물어봐 주셔서. 그리고 분명히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병원 정보는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힌트도 안 되고요. 초성도 안 돼요. 근데 저한테 계속 메일이나 DM으로 다른 분들은 알려준다고 하면서 여기도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진짜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 인스타 스토리로도 힌트 알려드렸다가 친구 크리에이터한테 혼났어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게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거여서 그래서 알려드릴 수 없다는 것만 알아주시고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힌트를 드렸습니다. 병원들이 그런 브로커 같은 게 많고 뒷광고 같은 것도 많아요. 전 진짜 아닌데 그걸 악용을 하셔서 제가 어디 다른 병원에서 했다라고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 자기가 안다고 자기한테 쪽지 보내달라고 메일 보내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알수 있는 법은 길거리에서 마롱을 찾으세요. 저를 찾아서 물어보시면 그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정말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어 하는 크리에이터입니다. 오늘 평소에 그냥 하던 메이크업이랑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게 눈이 달라지니까 커 보이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립은 지금 프리메라 요거 레티놀 볼륨 립 세럼 샤이레드 컬러 발라놨거든요. 입술 좀 촉촉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해서 아까 바른 상태로 진행을 했고 이게 착색이 좀 있어요. 좀이 아니라 꽤 있는 것 같아요. 안 지워지네? 근데 촉촉함도 오래가고 괜찮다, 이거. 이거 약간 생얼립처럼 하기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저는 이 위에 컬러감을 살짝 맞추기 위해서 낙엽밤 발라줄 겁니다. 얘도 퐁실퐁실한 그런 팟제형이고요. 엄청 몰캉몰캉한 그런 푸딩팟보다는 그 텍스처가 쿠션감이 조금 덜해요. 입술 커버가 많이 되지는 않네. 여기 하트퍼센트 드라이로즈로 립라인을 좀 확장시키겠습니다. 아까 발라놓은 그 컬러감이 좀 뚫고 나와서 입술 색감이 제가 생각한 것보단 좀더 핑키시한 것 같아요. 지금 더 동동 떠보이는 이유가 블러셔가 없어서거든요. 블러셔는 어제도 바르고 나갔다가 정보 문의를 받은 구찌 블러셔. 실키로즈 컬러. 케이스 너무 예쁘죠? 컬러감도 진짜 예뻐. 오늘 약간 살짝 사선으로 가볼까? 이게 쌍수를 하니까 조금 더 성숙해진 것 같기도 하고, 이미지가. 약간 분위기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저의 사랑 클리오 말랑반죽 살짝 얹어주고, 머리하고 오겠습니다. 머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약간 그 파사사, 파사사한 느낌의
가을 무드로 좀 꾸며봤고요. 다음 메이크업부터는 이제 렌즈 같은 것도 좀더 착용을 하고 다른 다양한 메이크업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요. 오늘은 좀 평소에 하던 느낌으로 뭐 이렇게 봐가지고 쌍수를 하고서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는지 그 정도만 이제 체크하고 넘어가는 그런 메이크업으로 봐주세요. 그럼 오늘 저랑 같이 수다 떨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제가 재밌는 영상 계속 만들어 올 테니까 구독 누르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아니, 이거 지금 시간이 거의 6시간 넘게 지났는데 피부 표현이 괜찮아가지고 수정화장 안 했거든요? 근데 괜찮은 거예요. 물론 밖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뭐 조금 더 써봐야 알겠지만 지금 피부 표현 자체가 너무 얇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기록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이제 메이크업을 지우려고요.